주 안에서 사랑합니다. 내 생애 30일 캠페인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. 또한 제 자신도 변화되는 것 같고, 그래서 금년에 이 캠페인을 발판으로 삼아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부흥회가 되었으면 합니다. 그래서 금년 말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들 책 읽으시느라 힘드셨죠? 네. 목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우리 사랑합니다 서로 많이 하자고 했는데 요새는 조금 화목한 분위기. 예. 이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부흥되는 우리 재강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권은숙 집사입니다. 다시 읽어보면서 리뷰를 하면서 제 가슴에 많이 와닿은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우리한테 많은 영적 보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 역시도 힘든 시간이 있었고 이런 저희가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또 사탄이 저희를 작용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욱 저의 영적 상태를 재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 새로운 기회 주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해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. 같이 이렇게 새로운 삶을 같이 살아가는 영적 여러분이 계셔서 저도 참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가운데 멀리간 정직하게 연기하다 하는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어요. 골프 얘기였거든요. 실수해도 용서하시고 잘못 쳐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한 음식점에서 잘못 오더한 음식인 줄 알고 전해주는데 하루의 매상을 다시 그 주인한테 돌려줬을 때 그 주인이 신문에 내겠다고 그러니까 신문에 내지 마십시오. 저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하나님은 한결 같아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한쪽에서는 정직한 척하고 한쪽에서는 딴짓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라 항상 정직하라, 항상 성실하라 하는 말씀을 저는 굉장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!